크리스 취미생활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. 오늘도 다시 한번 좀 익숙한 장소에서 인사를 드리네요. 여기가 바로 전에 올렸던 영상, 다시 말해서 캠핑골의 사장님들이랑 캠핑을 했던 그 캠핑장이에요. 다시 한번 이 캠핑장에 온 이유가, 일단 이렇게 공간이 되게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. 그리고 파쇄석이지만 평탄화가 잘 되어 있어서 오늘 촬영할 영상에, 그리고 오늘 제가 하려던 캠핑에 딱 부합하는 장소 같아서 다시 왔습니다. 오늘 촬영하려는 영상은 제가 미리 주문을 해놓고 아직 오픈도 못해본 듀랑고 쉘터 를 가지고 화목난로 풀세팅을 처음 테스트해보는 캠핑을 해보고 싶어서 다시 여기 왔습니다. 화목난로 특성상 파쇄석 그리고 평평한 캠핑장을 찾다가 여기가 적합할 것 같아서 다시 왔어요. 제가 화목난로를 몇 번 써보긴 했는데 쉘터 안에 연통을 풀세팅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 오늘도 현타 시간으로 빠져봅시다. 어제 다이소에서 산 기모가 들어간 노동장갑. 좀 따시네요. 제가 지금 설치를 해보려다가 이게 듀랑고 세트를 샀어요. 듀랑고 쉘터랑 에어미니랑 A4 이렇게 세트가 있다라고 해서 샀는데, 설치하다 보니까 A4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A4 세트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설치를 하면은 한쪽만 A형으로 이렇게 지탱을 하고 다른 쪽은 일자로 지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보통은 보니까 A4를 양쪽에 써서 지탱을 하시더라고요. 제가 처음 써봤으니까 몰랐죠. 그래서 지금 A4를 사려고 찾아봤는데 전국에 매진이에요. 그 외에는 한 10몇만원짜리 고가 하나인데 그걸 쓰기엔 좀 그렇고, 그래서 저한테 텐트를 파신 업체에 전화를 드리니까 마침 재고가 하나 있다라고 해서 전화로 급하게 주문해서 지금 결제를 했습니다. 다음에 세팅할 땐 그걸 들고 와야죠. 이분도, 여기 사장님도 재고가 없는데, 사장님도 듀랑고 쉘터 써서 자기 쓰시려고 하나 빼놓았는데 그걸 팔아주시겠다고 하네요. 안에 이렇게 스트랩이 있어서 A형 폴대를 결합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. 재밌어요. 반대쪽도 스트랩을 고정을 해줄게요. 이 텐트가 뭔가 재밌다. 오늘 꼭 놀이터 놀러 온 기분입니다. 망치가 부러져 버렸습니다. 팩을 너무 세게 쳤는지. 다행히 텐트에 필요한 팩은 거의 다 박았어요. 일단 이따가 캠핑장 사장님 오시면 망치가 있는지 좀 빌려봐야겠습니다.
나름 뭐 훌륭합니다. 잘 들어와요. 제가 첫 피칭이다 보니까 잘 못 친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쪽은 A4를 쓰고 한쪽은 일자포를 쓰니까 약간 균형이 불균형이에요.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양 사이드가 A 형태로 지탱을 해주는데 이쪽은 폴대 하나가 이렇게 지탱을 해주니까 약간 각도 잘 안 나와요. 또 무조건 A4를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가운데 폴대가 있으면 이 공간을 쓸 수가 없어요. 대신에 A4를 쓰면 이 공간이 남는 공간이 돼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. 저는 여기에다가 텐트를 세팅하려고 합니다. 원래는 여기에다가 듀랑고 에어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그냥 간편하게 침대를 갖고 왔어요. 오늘은 화목난로로 난방을 할 건데 화목난로 같은 경우는 잘 때 끄고 잘 거예요. 그래서 밤에 추울 수 있으니까 일단 전기장판으로 메인 난방을 하고 이 침낭에 모든 걸 걸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이번 기회에 좋은 기회로 이 침낭을 지원받게 됐는데 이 침낭 같은 경우는 마운트라는 회사에서 지원해 준 제품입니다. 이게 90%가 거의 솜털이고 10%가 깃털로 만들어진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들었어요. 이게 극동계에도 백패킹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고사양이라고 하는데 바로 전 영상에서 제가 돔쉘터에서 파세코 27을 쓰고 잤는데 너무 더웠어요. 그리고 장판을 깔고 잤는데도 장판을 끄고 잤을 정도로 너무 더웠어요. 그래서 오늘은 아직은 극동계가 아니니까 낮에는 선선하잖아요. 이 날씨에 난로를 안 켜고 아주 따뜻한 침낭 하나랑 전기장판만 깔고 자보려고 합니다. 제가 저번 영상에도 사용을 했는데 딱히 언급을 안 했어요. 근데 제가 한 번이라도 써보고 제품을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그리고 지퍼 같은 경우도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데 이게 침낭에 누워서 안쪽에서도 잠글 수 있고 바깥쪽에서도 잠글 수 있고 이 끝에 쪽도 행여나 지퍼가 빠지지 않도록 마감이 되게 잘 돼 있어요. 위아래 양쪽에 지퍼가 있어서 되게 포근하고 제가 반고라는 브랜드에서 한 10만원짜리 침낭도 있고 저렴한 4계절용 침낭도 있어요. 그 4계절용 침낭은 그냥 얇아요. 그냥 이불 수준인데 3계절용으로 되게 잘 쓰고 있어요. 그 침낭을 좀 더 많이 쓰는 게 그건 한 2만원짜리거든요. 왜 그걸 더 잘 쓰냐? 침낭이 되게 길어요. 그래서 제 키에도 이렇게 다 덮을 수 있는데 그 반고라는 브랜드는 너무 짧아요. 좁고 반면에 이 침낭 같은 경우는 제 키에도 넉넉하고 머리에 뒤집어 써도 꽉 끼는 게 없어요. 넉넉한 공간이 있고 안에도 되게 부드러운 재질이 있어서 잘 때 되게 막 부대끼는 거 없어요. 제가 잘 때 되게 예민하거든요. 사소한 소리에도 깨고 거슬리는 게 있으면 깨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서 좋았어요. 뭐라고 해야 되지? 이 재질이 아 너무 좋다. 저 이런 재질 되게 좋아하거든요. 진짜 부드러워요. 그리고 필파워가 700 정도 돼서 되게 고급진 겨울 구스다운 점퍼만큼 금방 잘 부풀어 올라요. 그래서 컴팩트하게 포장도 할 수 있지만 살 때 되게 푹신한 두꺼운 느낌이 있어서 되게 포근하고 좋았어요. 이렇게 누우면은 제가 키가 되게 80이고 덩치도 큰 편이에요. 근데도 착 감기죠. 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되게 제가 좋아하는 소리예요. 지퍼가 YKK라 되게 잠기는 소리도 좋습니다. 제가 지금 이렇게 누워봤을 때 오늘 난로가 없어도 충분히 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또 이 제품이 100% 국산에서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AS도 국내에서 빨리 처리된다고 하네요. 그래서 좀 더 믿을 수 있어서 이 제품을 사용해 보겠다라고 저도 억셉트 한 거예요. 사실 이번 캠핑에서 제일 기대했던 게 이겁니다. 화목난로를 제가 써본 적이 있지만 풀세팅을 해본 적이 없어요. 제가 이 듀랑고 쉘터에 맞게 연통도 두 개 추가로 주문했습니다. 그리고 이 이중연통 그리고 방연포로 둘러줄 겁니다. 이상하게 전용 가방 사기가 돈이 아까워서 제가 샀던 드론에서 지금 이 가방을 쓰고 있어요. 이번에는 이 이중연통을 방연포로 둘둘 감아줄 겁니다. 이게 연통 외부에 함겹을 더 싸줘서 이 뜨거운 온도로부터 외부 접촉을 보호해주는 그런 물건인데 그럼에도 안심이 안 돼서 제가 이 텐트 천막과 닿는 부분은 이 방연포로 감싸줄 거예요. 방연포가 왜 좋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질러도 바로 타지가 않아요.
제가 오늘 화목난로랑 새로 산 화로대 콜맨 파이어플레이스 두 개를 시험해보기 위해서 장작을 두 박스 챙겨왔습니다. 자, 그러면 시화를 해볼게요. 가만히 있었더니 춥네요. 이 장작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캠핑골에 사람들이랑 캠핑할 때 받은 건데, 캠핑골에 진주점상님이 선물 주신 겁니다. 협찬 같은 건 아니에요. 장작이 얼마나 한다고. 근데 제가 이 장작을 되게 아꼈던 게, 진주점 사장님이 장작을 받아오는 곳에서는 이 장작을 쪄온대요. 수분을 아주 쫙 빼서 되게 잘 탄다라고 해서 한번 써봤는데 진짜 잘 타는 게 확연히 느껴지더라고요. 오늘 점심은 추우니까 간만에 오뎅탕을 끓여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물은 딱 총량 500ml만 넣을 겁니다. 그리고 여기다 원래 가래떡을 넣어주려고 했는데 가래떡을 구할 수가 없어서 우동살을 추가해 줄 거예요. 매콤한 걸 좋아하니까 고추를 조금 으깨서 넣을까요? 그리고 후춧가루, 간장을 추가해 줍니다. 오늘은 바로 이 화목난로 요리를 해볼 생각입니다. 원래 꼬치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그릇이 워낙 깊기 때문에 꼬치에서 빼야 될 것 같죠. 드디어 이 화목난로 열이 좀 오르기 시작했어요. 조금 전에 그때부터 이제 좀 끓기 시작하네요. 크, 기가 막히네요. 그냥 끓인 것도 아니고 난로에 이렇게 끓여 먹은 건 특히나 재밌습니다. 저도 이렇게 한겨울에 야외에서 난로에서 뭘 끓여먹은 건 처음이에요. 이렇게 국물 있는 요리에서 너무 좋은데? 이 오뎅 국물에 라면사리, 아니 우동사리 정말 잘 어울립니다. 아주 좋아요. 이게 파이어플레이스 스타일 화로대라고 카피 제품도 있지만 고민한 끝에 정품을 샀는데 정말 완성도가 틀립니다. 비도 꽤 높게 올라갑니다. 이것도 정말 장작을 빨아먹는다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가져온 장작으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밑에 철망을 껴주면 끝. 이렇게 그릴도 있는데 그릴은 이따가 고기 구워 먹을 거예요. 짠합니다. 영롱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니까요. 이렇게 했어. 역시 엄청 들어가네. 이게 2차 연소까지 되는 그런 화로대는 아니지만 사방으로 뚫려 있어서 그런지 불이 정말 잘 붙는 것 같습니다. 반면 화목난로는 불 붙이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. 의외로 화목난로가 불 붙이기가 쉽지 않습니다.
제가 불멍을 진짜 좋아하는데 이렇게 방역이 깨타는 화로댄 처음 봤습니다. 지금 장작을 절반 정도 놓고 태웠는데 벌써 한 큐에 다 태워먹고 있어요. 만약에 이 화로댄 사실 분들은 1박 2일 기준 최소한 두 박스 이상은 챙겨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낮부터 불멍을 하실 거면 특히 요즘 같은 겨울이면 한 세 박스, 네 박스는 가져가시면 그나마 넉넉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럴 줄 알았으면 호빵이나 고구마라도 좀 가져올 걸 그랬어요. 아, 진짜 따뜻하다. 와. 제가 장작 두 박스 가져왔다고 했잖아요. 캠핑장에서 10kg짜리 두 개를 추가로 구매했어요. 이거 가지고도 오늘 밤을 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. 이거 하나 한 망이 절반 이상 여기 다 들어가거든요. 여기 사람이랑 장작 사러 가면서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사이에 저도 모르게 장박을 계약을 했어요. 이 캠핑장에서 제가 1월부터 2월까지 캠핑을 계속 할 것 같아요. 장박을 할 것 같다는 말씀이죠. 그 사이에 불이 꺼져가지고 다시 집혀야 될 것 같습니다. 와, 근데 화로대 진짜 재밌네요. 뭔가 조그만 화로대를 하면 불이 이렇게 높게 올라오는데 따뜻하진 않았거든요. 근데 이거 하면 진짜 따뜻해요. 바쁘다 바빠. 여기에도 불 붙이고 그 사이에 화목난로에도 불 붙이고 지금 시간 6시 20분. 이제 저녁을 해 먹을 시간이에요. 사이드 디쉬를 만들 겁니다. 일단 밥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와사비. 와사비 밥이니까. 그리고 가쓰오부시. 이 밥에다가 따뜻한 밥에다가 가쓰오부시를 올려줘요. 듬뿍. 그리고 간장. 와사비 살짝 뿌려주고 간장을 별거 아닌 것 같죠? 이걸 이렇게 섞어줍니다. 이건 제 레시피가 아니라 옛날에 고독한 미식가라는 일들을 보다가 되게 오래된 드라마죠. 거기 주인공이 이 음식을 먹은 걸 보고 한번 따라해봤는데 정말 맛있어서 가끔 해먹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한 스푼. 아, 와사비. 어쨌든 너무 많이 넣었다.
적당히 넣으세요. 근데 이 와사비랑 가스오브시랑 간장의 조합이 기가 막힙니다. 반드시 따뜻한 밥이어야 돼요. 이렇게 해서 이건 사이드 디쉬, 메인 디쉬를 준비해 보겠습니다. 오늘은 이 800도씨 주물팬을 화로대에 직접 올릴 거예요. 스테이크 오토에 구워줄 거기 때문에 따로 오일은 안 발랐어요. 발라주고 로즈마리오를 좀 뿌려주겠습니다. 고기는 솔직히 소금 맛이기 때문에 이 손잡이 같이 생긴 이거를 안쪽으로 접어줄게요. 지지대로 변합니다. 그리고 여기에다가 좋다. 와사비밥이 식었겠죠? 이거를 고기를 굽고 나면 이 버터 육수에다가 한번 휘저을게요. 장작 두 개 테이블에 깔아주고 이렇게 올리면 완성. 아침이 밝았습니다. 또 제가 날로 없이 잤잖아요. 근데 오히려 지금까지는 뭐 영하까지는 안 떨어졌잖아요. 어제 잘 때 온도가 영상 3도 4도 그랬는데 그렇다 보니까 바깥 공기가 막 미치도록 차진 않았어요. 그래서 오히려 난로 때문에 막 더웠을 때보다는 더 포근하게 잘 잤습니다. 그리고 이 침낭 안에는 절대 무적이네요. 이 엄청 빵빵해서 느낌이 좋아요. 오늘 아침 메뉴는 오래간만에 식빵으로 와플을 만들어 먹을 생각입니다. 그리고 커피는 제가 스타벅스 다음으로 좋아하는 펄밭에 일단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서 버터가 다 얼어 있어요. 만약에 버터가 적당히 녹아 있다라고 하면은 식빵 두 장의 앞뒤로 버터를 발라주세요. 그게 다예요. 연유를 발라줍니다. 원래는 딸기잼을 바를 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연유가 더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
막두기를 준비합니다. 달궈주는 이유는 버터가 아직 녹지 않았기 때문에 버터를 올려줘서 나중에 빵을 띄어날 때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해주기 위함도 있지만 빵 표면을 버터로 코팅해주기 위함도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식빵을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. 그리고 프레스. 가생이 튀어나온 빵 같은 경우는 손으로 떼어내줄게요. 이 빵은 제가 먹을게요. 앞뒤로 익을 때까지 구워주면 됩니다. 짠. 칼로리도 어마무시하지만 맛도 진짜 어마무시합니다. 커피도 훌륭합니다. 어제 망치가 부러졌어도 팩 박는 부분 날라가고 팩 빼는 데는 멀쩡해요. 철수를 마쳤습니다.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 버튼 늘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여기에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남겨놓으니까 인스타 하시는 분은 꼭 팔로우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크리스였습니다.